행복교육도시 화천 2022 춘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중등부 8강 세 번째 경기입니다. 충북 예성여중과 경기 단월중의 경기 원천구장에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는 정확하지 않았고요. 가운데 김홍주. 김홍주가 빌드업에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인정. 오른쪽 길게. 가볍게 빠져나옵니다. 앞쪽에 선수가 있어요. 박스 안쪽이에요. 슛! 골!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충북 예성여중입니다. 자, 결국에 밀렸던 예성여중. 하지만 득점 한 번을 기록하면서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염가은 선수입니다. 자, 염가은 선수가 지금 울고 있어요. 자, 염가은 선수 결국에는 이번 경기 8강 경기 정말 귀중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앞서나가고 있는 예성여중입니다. 왼발로 높게 띄워 보냅니다. 박스 안쪽 헤더! 골! 윤희경 선수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2-0. 자, 전반전 막판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예성여중이 두 점 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자, 정말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른쪽 전달. 떨쳐내고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 꺾어줍니다. 골! 또 한 번 득점, 그리고 엄청난 셀레브레이션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주인공은 이한나 선수가 추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한나 선수 득점도 멋있었지만 멋있는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8강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행복교육도시 화천 2022 춘계한국 여자축구연맹전 중등부 8강 세 번째 경기 충북 예성여중과 경기 단월중의 경기는 최종 스코어 3-0 충북 예성여중이 승리를 하면서 4강전에 오르게 됐습니다.